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요 사물함을 털러 왔습니다. 네, 한 벽면에 이제 사물함이 이제 전체가 사물함인데요. 그렇죠. 1번부터 16번까지 총 16개. 자, 바로 요 뽑기에 들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랑 여기 뽑기 두 개 있나 봐요. 그렇죠. 두 개 있으니까 하나당 8개씩 들어 있는 거 같네요. 맞네요. 8개씩. 그래서 일단 기계가 저희가 이런 걸 또 처음 해 봐서 맞아. 잘 될까 모르겠지만. 근데 뭔가 한눈에 봤었을 때 이게 확실히 작아 보이지 않아요?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잘 맞춰 들어가야 돼. 완전 딱 맞아야 되나 봐요, 진짜.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.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그치, 그래도 그치.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저희가 또 처음 하는 거니까. 네,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혹시도 모르지 처음에서. 그럼. 됐어! 오! 이러면 옆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제일 끝이지, 그러면. 아! 이 옆에 뽑기 천으로. 아, 잠깐만. 요리조리가 안 돼? 아, 약간 이런 변수가 있네. 요리조리! 이렇게 냅두고 해야 돼. 한번. 아. 제 옆에서 천으로 치워야 되는데? 잠깐만. 이게 뭐야, 근데? 아니면 그냥 하나 가져가자. 일단 가져가 볼게. 가져가서 쟤 칠 수도 있잖아. 그렇지. 아니. 나 약간 옆으로 넘어간다는 걸 약간 상상을 안 했던 것 같아. 나도. 아. 집게 왜 이렇게 좁게 벌려? 이게 집게가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이제 반반 나눠서 플레이하는 기계거든요. 아니, 집게 너무 좁게 벌리는 거 아니야 이거? 집게 이렇게 흔들어봐. 아, 이거 흔들면 되나? 아, 집게도 안 흔들리는구나. 어. 아, 야, 됐다. 와, 간신히 잡았네. 오, 집게 너무 좁게 벌려서 어떻게 될까? 어떻게 되나 이거 진짜? 아니. 잠깐만. 와, 이거 이러다가 다 넘어가다 겨우 다시 달로 오는 거 아니야?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아니야? 일단 해봐. 그래, 일단 하자. 지금 탑 좋아. 그래. 가능할 수 있어. 어, 좋다. 아니? 얘는 안 잡혀. 뭐야, 이러면 갑자기 옆으로 플레이 옮겨야겠는데?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, 옆으로. 여러분, 생겼다. 이사 가야 될 듯죠, 이. 그니까. 이거를 그럼 아주 여기 얇게 떠서? 어? 또 옆으로 넘어가려고 한다. 어, 잠시만. 어, 세워줘! 기회 4번 남았어. 없으면 안 돼. 그러니까, 기회 4번 남았는데 없으면 낭패야. 낭패라고. 오케이. 이게 더 좋을 수도? 근데 집게도 잘 안 잡아주네. 잠시만. 하나 남았어. 괜찮은데? 하나 남았거든? 괜춘. 존나 탑 좋아. 오! 이건 뭐 찔러봐야지, 그치? 탑 좋다. 아, 제발. 아하, 이홍이 그럼 저기서 살짝 끌어당기면서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우, 치킨 안 들려요. 그렇죠. 아이고, 자, 이거 저쪽에 펴야 될 것 같은데요? 여기다요, 여러분들, 여기로. 옆으로 이사. 아니, 여기 하나만 남은 건 실화야? 이사 필수. 여기 닿네. 여기 닿는다. 다행이다. 그냥 잡아, 이거 일단. 어떻게 뭐 그래. 하는 방법이 없어, 내가 봤을 때. 그럼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. 이게 투터치도 되려나? 한번 해봐야겠다. 나중에 내릴 때. 옆에 거 박스 꼈다. 아, 투터치 안 되네. 옆으로 갔어. 아, 진짜. 아, 이거 하루 종일 옆으로 가겠지. 소탈했어. 세워가면서 투터치도 안 되는 기계라. 와, 너무 아까운데? 근데 출구가 너무 짧던데. 자. 일단 아 진짜 아니 근데 집게가 너무 좁아. 왜 이렇게 좁게 벌려 이거? 좀 기다려봐, 집게 벌어지겠지. 야, 그렇지. 난 이 기계가 너무 싫어. 이 기계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. 나도. 잠깐만, 여기서 다른 거 가져갈까? 이건 다른 거 가져가는 거 괜찮지? 해보자. 딱히 한 번 가져가. 하나 뽑을 수 있나? 이거 가나요? 하나 뽑아보자. 하나 가져. 가능할지도. 여기서 이걸 되게 이거 뽑는다고? 이거 뽑으면 약간 레전드 같은 느낌이야. 뽑기 어려워 보여. 근데 뭔가 여기서 이거 들면 살짝 건드려. 그렇지. 짠. 이거 이쪽에서 해야겠는데? 일단 4번 해. 그래. 좀 더 각도 잘 만들어질 수 있어. 쳐가지고. 아직 모른다. 시계를 근데 저거 반으로 벌려가지고 막 끝을 잡아야지. 아, 그래야겠구나. 오케이. 아무런 찍다. 끝을 잡아야 돼, 끝을. 집에 그냥 들어가죠. 맞고 들어가죠.
아, 잠깐만. 이건 가리네. 이건 오히려 가리지. 이렇게 세워서도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눕혀도 그치, 들어가는 그치. 거는? 어? 어? 예상이 없던 그림인데요. 오! 어? 여기 또 하나 더 없다. 오! 어? 다시 만원 여기로 간다. 아, 여기로 할 거야? 여기 해야지. 아니 이거 하루 종일 이상하겠는데?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이걸 빼야 되나? 아니 그냥 어, 잡아야지. 아 그냥 이걸 잡아야 되지?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왜 빼? 빼면 빼면 되지. 빼면 끝장이지. 어? 아? 아 진짜? 오! 우와 이. 야 지금 좋긴 해. 야 양쪽으로 다 막아놔 가지고. 가능할 수도 있지. 일자로 들어야 돼. 그래 그거 맞아 맞아. 안 돼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서로 중에 이한 명 왔다 갔다 하는 포켓도 처음이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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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다. 이게 아주 나쁘지 않아, 오빠. 좋아, 좋아. 지금 딱 좋아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얘 꺼내고 싶은데, 그러면. 안 딸 것 같은데?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. 어, 사자 나왔다. 어, 사자 나왔다. 아니, 왜냐면 이 두 개가 있어야 안 밀릴 거 아니야, 박스가. 그치, 그치. 좋아. 지금 아주 좋은 경쟁력이야. 지금 뭔...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. 결국 하나 뽑았죠? 근데 뽀뽀가 무조건 열쇠라서. 아이고 어떡하지? 아 해보자. 지금 내가 티켓 방향은 잘 맞춰놨어. 아니 가운데 말고 좀 앞쪽으로 해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? 약간 끝쪽이 끝쪽이 어, 어쨌든 끝쪽. 어. 이런 식으로 그렇지. 됐다. 됐어. 좋다. 자 이것도 위쪽 무조건 위쪽. 어, 무조건 위쪽 잡을게. 그래야 세워져서 갈 수도 있잖아. 맞아. 응? 아니? 괜찮아. 여러모로 답답한 기회구만. 이게 걸려. 왜 이렇게 좁아. 아! 와, 근데 진짜 이렇게 있다. 이건 좀. 너 지게를 좀 냅둬봐. 어, 아니, 근데 똑같아. 혹시 알아서 벌어지게 혹시 아니, 더 벌어질 수도 일부러 있잖아. 일부러 이렇게 쪼아놨어, 지게를. 안 벌리게. 아. 잡는 것도 힘들게 났네. 어. 스터치도 안 되는데. 그렇지. 드디어 잡았어. 요거는 잡고 갈게요. 아, 잡아. 어, 세워둬서 하는 거 좋은데? 어. 한 번 더. 아, 저기 잡았어. 잠깐만. 어떻게 해야 되지, 이러면? 이거. 얘 하는 게 맞지? 어. 기회 한 번 남았고요. 다시 이사 가야 될 듯? 어. 박스 꼈다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이사각. 각도 좋다. 어? 잡아. 아. 괜찮아. 여기 한 번 남았고, 이사 가면 돼, 이제 또. 아, 난 이해 될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너무 좁은디? 그렇긴 해. 어? 절로 갔네. 자 이상해. 아 이거 하루 종일 왔다 갔다. 야 간다. 이 기계 전세냈네 우리가. 야, 옆에 누가 하고 있으면 이거 아주 낭패인 뽑기구만. 둘이 같이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. 그러니까. 오! 자 파란색 치우면 되지 않을까? 어 파란색 치워봐. 나와. 오 저.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땅으로 쳐야 되겠지 그냥. 어 각도가 틀어지길 바래야 돼. 어 왜이래. 어, 왜이래. 아 그냥 이거 잡아도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튀어나올 것 같은데. 아 근데 튀어나와도 어차피 다시 잡으면 되니까. 아 어, 또 이쪽으로 왔는데? 얘를 가져가는 거. 좋아요 집게 잘 들어왔고. 저 딱 맞으면 어, 내려보자. 각도가 안 된 것 같은데. 어. 거기 천 원만 해야 돼. 아, 천 원짜리 써서 해야겠다, 어. 이 기계는. 그치, 천 원짜리. 어. 두윤이한테 맡길게. 아, 그래. 자, 두윤이 해주세요. 야, 어떻게 해요? 잡으라고?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아. 시계가 크로스 됐어. 같이 가. 그냥 잡아? 그래야 될 듯? 알았어. 잘 잡았다. 나 이게 어쩌나 저거 그냥 한 거야. 어? 안 나. 어? 응? 뭐야? 어? 뭐야? 아니 아니 진짜 이 기계랑 한번 싸워야 될 것 같은데. 버그 아니 천 원 나오니까 왜 천 원만 넣냐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? 어 천 원 왜 넣냐 이러면서 가져가는 거야. 돈 더 넣어라. 아 아쉽네. 아 뭐해? 아니 이제 지루까지 던진다 이제. 아 그만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. 자, 기회 세 번까지만 해 일단. 못 잡는 것도 어. 너무 답답해. 아니 뭐 이런 뽑기가 나 있는 거야. 어, 또 일로 왔네? 어 이거 이게 내가 천원 주세요. 아 알았어. 아 그거 할까요? 어 알았어.
야, 하나 뽑았다. 용파 됐다. 이 기적이다, 기적. 보자, 보자, 보자. 열쇠 하나 나왔습니다요. 12번? 초대박 상품 바로바로. 접시. 아, 차요. 나 이건 줄 알아가지고 더 신경 먹을 뻔했죠. 이거 정색할 뻔했지. 아, 나 차요. 어피치라도 이거 갖고 싶은데. 아깝다. 스테이크 세트? 네? 아, 이거랑 해서 이렇게 뭐 다 있는 건가? 여, 열어봐봐. 아, 아, 접시. 야, 이렇게인데? 어. 스테이크 먹는 접시래. 아, 나쁘진 않네. 자, 좋지도 않고. 그러니까. 하나 뽑은 게 어디예요? 멸망 아니잖아요, 그쵸? 아니, 진짜 서로 이제 집게로 왔다가 토스 이거 두 명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건가? 우정을 좋아야 할 수 있어. 그치. 야, 패스, 패스. 내가 넣어볼게. 이러면서. 자, 코로나 좀 특이한 보기죠. 이거 오늘 네. 해봤는데요. 어쨌든 멸망 아니랑 하나 뽑아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, 허니맵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